그래서 정견을 깨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사유. 이것을 우리 깨치는 데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에도 여러분 접목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뭘 그 사업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사자, 생각유자, 사유라고 그래. 정사유. 예. 말 그냥 생각난 대로 기분대로 해버리면 사람치고 좋은 사람이 없잖아. 예. 그래서 말은 좀 더듬거려도 생각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 바른 말이냐.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말이 바른 말이. 깨치기 전에는 바른 말하기 어려워. 그러나 깨친 것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으로 말을 하되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 말을 해야지. 나만 좋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항상 나는 너를 믿는다. 친구끼리도 그래 봐요. 존중해. 그런 하면 아주 듣기 좋을 거예요. 에? 집에서 그런 훈련 한번 해보소. 예.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항상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 말을 하되 그 말은 상대방을 이익되게 해야 되고 존중해준 말을 하라 그 말이요.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가죠. 네 번째는 정업이라. 바른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 바른 직업이냐. 이건 온전히 깨친 것이 바른 직업이지만은 이거는 너무 요연하니까 세상의 직업을 갖더라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직업을 해야지. 사회에 어떻건 남이 어떻건 돈만 버린다 생각해갖고 직업을 택한 사람들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사유 생각하고 또 연구해서 이것을 뭐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사업 이 사업에 성공할 것인가. 귀한 것을 할수록 성공하고 막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지 않아? 남이 다 잘 된다 해서 나 더불어 해버리니까 어디 안 좋은 거요. 그래서 그 곡식을 심더라도 귀한 것. 하지 뭐 파가 잘 된다 그러면 금 좋다면 전부 파를 심어보고 배추가 잘 된다 그러면 전부 심어버리니까 폭락하지 않아? 지혜스럽게 살소. 알았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직업. 다섯 번째 정명이라는 것은 목숨 명자인데 어떤 생활이 어떤 삶이 바른 생활이냐. 온전히 깨치기 위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먹고 깨닫기 위해서 입고 깨닫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 해야 돼. 우리 깨달으면 영원토록 사니까 영원토록 행복하지 않아요 부처님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생활을 해야지 삶을 살아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런 것을 아주 부처님께 이렇게 자세히 말씀했더라고. 여섯 번째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작심삼일해서는 안 되겠다.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정정진이요.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밀고 나 깨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보면 일곱 번째가 이제 정념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사자, 생각념자를 두 개 썼는데 일곱 번째는 생각념자 하나 쓴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면 한 생각, 일념이 된단 말이야, 일념. 에? 정진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 한 생각이 돼. 정신 일도 하면 하사불성 일이요. 정신이 한 곳에 일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생각이 복잡할수록, 중생일수록 생각이 복잡하고, 괴로울수록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생각을 단지부리하면 시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알면 통한단 말이요. 뭐 기억하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늘 그릇도 좀 비워버려야 돼 아는 것도.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거라.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꾸준히 밀고 가면 화두 일념, 염불도 일념이 되면 깨친 거예요. 공부도 일념이 돼야 돼. 일에도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가면 은 결국 이제 일념이 돼. 그럼 여덟 번째 정정은 그 일념마저도 없어져. 그 한 생각마저도 다 없어져서 대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념불생이면 만법 무구로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도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는 도리가 있어. 이제 선정에 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경이 돼 깨친단 말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고정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좋은 일을 하면은 건강에 좋고 좋은 일 하면 오래 사는 법을 두고도 제일 쉬운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택하더라고.
어려운 것이 뭐냐? 안 되는 것이 어렵잖아요. 자기 마음 닦고 깨치고 보살행한 것보다 쉬운 것이 없는데 안 되는 일, 나쁜 일만 하니까 갈수록 괴롭고 그런 거예요. 요새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 학자가 줄기세포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지금 뭐 영원토록 안 죽게 한단 말 들었지? 세계가 지금 어디다 어디 기대하고 있다. 에? 이제 뭐 어려운 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 있지? 암도 고치고 당뇨병도 고치고 어디 다 뭐 병이라 어려운 병 다 고친다고 하니 여러분 어려운 것이 뭐예요? 어려 제일 큰 병이 어떤 병이요? 이거 수준이 상당히 높네. 그 마음병,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병, 이 대표적이 아니요? 탐진치 3도병은 줄기세포 발견해갖고 그것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돼요 안 돼요? 칼로 수술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소중해요 육체가 더 소중해요? 그럼 육체도 소중하고 마음도 소중한 것은 틀림없는데 마음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크게 좀 얘 귀가 좀 내 노승입에 고소 못할 마음하고 육체 중에 꼭 프로스는 따라줄 수 없지만은 대충 얼마나 몇 프로나 차지할 것 같아요? 95%. 99% 간 사람 부처님이구만. 그런데 어느 누구 대본 보니 80% 70% 한 사람도 대단해. 근데 천할수록 육체 본인을 살고 막 아무리 저 천한 짐승도 기분 나쁘면 안 먹고 막 때리면서 먹어보라게 안 먹어. 그러나 도적놈도 아마 두드려 패면서 돈 주면서 아마 안 가지려고 할 거예요. 아마 멀리 훔치기는 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천한 사람도 50%는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50%는 육체고 50%는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제일 천한 사람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병원 의사가 해도 이 수술 안 되지 마음은. 에? 그럼 50점 잃고 들어가니 그 성공해도 그거는 낙제 점수라. 그런데 나는 참 안타까워서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막까 자제하다가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본인 귀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모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헛고생만 하 헛고생. 우리가 헛고생해서 되겠어? 성공해도 그건 헛고생이라. 그런데 헛고생 할 망정 나는 이 8정도 9절만 알아도 저랍 이 보살행을 알아도 저리선 않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 모두 인류의 공동의 그 관심사예요. 이 난치병은 육체적 병이나 정신적 병은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특정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데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뭐 100조 원의 뭐 부가지가 있다 하니까 전 국민이 모두 그냥 눈이 막 돈 번다 하니까 기가 막힐 일에 기가 막혀. 그 왼쪽 눈 하나만 또 못해. 백조라 해도 수만만 안심 못 가져간다. 아 인류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왜 우리나라만 그래 해야 되냔 말이여. 이 전기 발명한 사람이 이 특허 내가지고 여기서 세금 받아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종교인이나 어느 누구나 이 돈 벌기 위해서 의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목사 신부 스님 한다면 존경심에 가 안 가? 이거 모두 인류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것을 뭘 특허낼 건 뭐 있어? 우리 같이 연구하자 해야지. 또 심지어는 그 팀만 이 연구한다 하니 기가 막힐 일. 그것만 또 지원하더라고. 모두가 같이 하도록 해줘야지. 아니면 수술하든지. 시작할 때 보살로 시작했으면 실패해도 괜찮단 말이야. 생각이 보살이니까. 그 특허를 내가지고 돈 벌어 한다고 하면 되겠냔 말이야. 욕심은 끝이었구만.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면 많아요 적어요? 그 사람 욕심 있어 없어? 1,000만 원 받으면 더 받으려고 해야 안 해? 더 많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좀 많으니까 좀 위안될 뿐이지. 다른 사람은 1억인데 자기 1,000만 원 하면 그것도 안 좋아하구만. 이 돈 같이 이거는 참 상대적이요. 끝이 없다 욕심이. 그런데다가 이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인류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는 걸 모르더라니까. 뭐 생명을 뭐 해서 그런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에?
이 보황삼배론만 알아도 그러질 않을 거예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병으로 연약을 삼으라 그랬어.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뜻대로 되면 뜻을 가운데 두나니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수행을 삼아라. 망고의 진리라. 이걸 만약 개발도 지금 다 된 거 아니더라고. 뭐 50%가 됐는데 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 하니 기가 찰리라뇨.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성공하면 큰 인류의 재앙이 온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라. 어떤 재앙이 오냐? 여러분 이걸 만약에 죽지 않는 법을 떡 만들어놨다면 가난한 사람한테는 혜택도 안 들어가고요. 만약에 폭군이나 독재자가 안 나오란 법 없어. 그 사람이나 아주 부자나 계속 그 저 세포 띠다 요리 붙이고 저래서 안 죽도록 해놓으면 여러분 어찌게 되겠냔 말이야. 상상만 해봐. 아 그리고 이런 좋은 일 하면 오래 살아. 깨쳐버리면 영원히 살고 좋은 사람은 오래 살아도 좋지 않아.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 말이야. 우리 보살이 1등이다 그래도. 에? 다음번에는 내가 이 10회향, 10회향은 정말로 중요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이걸 또 어디 선방에서는 교재로 쓴다 해서 아이고 양 얼마나 내가 이 중요하다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법회에 참석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전생부터 인연적 지중하지만 보통 분들이 아니여. 이 구절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 한량없는 공덕이 있구만. 내 모일 무리여 외모속으라. 안으로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구할 바가 없다. 망망우주 불무수라. 망망한 우주에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이 없다. 왜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하냐?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거 아니에요. 깍들어 찾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노승엽의 고성물하라. 노승의 귀가 얻으니 큰 소리로 물어라. 이 조주심의 이 간단 명료함만 이제 들어도 업장이 막 녹아나. 그리고 부처님의 이 고구정량한 이 십신, 십주, 십회향, 십행, 다음 십회향을 할 건데, 자든지 다른 거 다 제끼고 이 법회만은 빠지 말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 다행스러운 맛만 돼도 여러분 달아질 거예요. 에? 어머니 뱃속에 왔을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는? 갈 때도 빈손으로 가. 유유 없이 지나미라. 오직 엄마 몸에 따라. 에이, 깨쳐버리면 영원토록 사는데 이 껍데기 허우적거리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려고. 그 의사 말대로 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막 소화도 잘 되고 그렇지 않아? 좋은 일 하고 그러세요. 예. 저 부처님 당시에 지금도 그 설산에 가면 그 한고조가 있다더만. 차란자, 괴롤고자, 세조자, 한고조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여러분도 한고조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들어서 이제 순놈하고 암놈이 사는데 설산이니까 하도 춥지 않아. 그러니까 암놈이 있다가 아추라 아추라 그러니까 순놈이 있다가 집지어줄게 집지어줄게 날만 세면 이제 집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서로 울어. 아추라 아추라 하면 집지어줄게 집지어줄게 우는 소리가 꼭 그렇게 들리는 모양이지. 그냥 날이 새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밤새도록 떨어나서 그리고 우리 집지기 전에 먹거나 집짓자고 이제 그 먹이를 구하다 보니 배가 부른데 낮 되니까 아주 더웠거든. 그러니까 막 노래나 부르고 막 놀아버렸다. 저녁이 되니까 또 춥은 거예요. 아추라 아추라 집지어 줄게 줄게. 지금도 그러고 있다 지금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공부해야 할 텐데 나이 먹어 좀 실컷 놀다가 자려고 그래야 되겠냔 말이야.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공부한 사람이 없어. 이거 여기는 다 귀한 분들이 아니려면 다 내가 볼 때는 귀한 분들이요. 특히 오늘 사법연수원에서 그 연수생들이 여기 뭐 수련대 와가지고 법회 왔다 가니 저분들이 이제 법을 집행할 때 이렇게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항상 내 일처럼 내 부모처럼 해야지 꼭 법대로. 그래야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법이라고 하는 거 제일 말단이 법이요. 참 행편. 부처님을 법으로 다루고 성인들 법이 무슨 필요 있어. 전부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벗어나지 못하게 사람을 쥐어짜니 요새 뭐
도청, 뭐, 테이프 가지고 떠들어서 하더라. 남 도둑, 듣는 거, 그 모습 부처님께 나 엿듣지 말아야겠구만. 소위 정부 기관에서 들어가지고 뒤에 자살까지 하고, 그리 어리석다, 어리석어. 여러분, 나 엿듣지 마세요. 엿듣는 게 도적이요. 그게 도청이라 가네. 도둑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남, 누가 뭔 소리 한 거, 남, 저 의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대답은 잘하니까 아마 그런 사람 얘기 안 했을 게 아예 사람 믿어버려.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부처님 믿듯이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모두 우리 믿고 그래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 틀리다. 뭐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래서 한고조 신세 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저 제가 이제 이 법문 스타일을 조금 바꾸려고 그래. 시도 읊고 또 시도하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나 이번에는 조사스님 말씀, 부처님 말씀, 그리고 또 내가 세상살이 좀 하고 이제 9월 법문 다 마치고 나서는 내가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법회도 좀 그만하고 내 공부 좀 해서 내 공부가 따로 하는 공부가 있어. 그래가지고 부처님 은혜 갚는 길,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왜 법회를 줄이려고 하냐고 그래. 그러면은 뭐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또. 뭐 안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심부름을 할 거예요. 어쩌든지 밝은 모습으로 걱정 것이 싹 털어버리고 그래 오세요. 예.